오늘 부산 CC 골프존에서 플레이 해보고 있고요. 현재까지는 잘 치진 못했습니다. 드로우가 걸렸다가 슬라이스가 났다가 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, 제가. 이건 7번으로 쳐볼게요. 여가 제품의 리믹스를 사용하고 있고요. 아유, 겨우겨우 올라왔습니다. 경험상 오르막이라서 방향보다는 거리가 더 중요하고, 좌측 두컵이라고 했는데 다안 보고 조금만 보겠습니다. 거리를 맞추는 게더 중요할 것 같고, 아유, 짧았네요. 쉽지가 않네요. 13번 홀 인코스 네 번째 홀입니다. 너무 왼쪽 아니야? 이렇게 몸이 요즘에 자꾸 그냥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, 몸이. 멀리건 써보겠습니다. 마지막인가? 네, 마지막 멀리건. 마지막 멀리건을 썼고요. 너무 제가 왼쪽으로 도나봐요. 얘도 죽는 거 아니야? 나갔네.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이게 뭐 화가 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요즘은 당황스러운 게더 강한 것 같아요. 드라이버가 잘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. 오비가 났죠? 이건 9번으로 쳐볼게요. 원 아이언으로 평소 치는 거다 쳐도 될것 같아요. 왼쪽 당겼습니다. 왼쪽을 당겼기 때문에 올라는 갈 것이고, 13m 내리막인가요? 맞네. 거의 평지 같아요. 좀 약한가? 좀 약한가? 많이 약했네요. 이거 바로인가요? 살짝 왼쪽 있는데. 이건 제가 못 쳤다. 제가 너무 못친 샷이고요. 바로라 그랬는데 계속 제 마음대로 쳐서 제 궤에 제가 빠졌습니다. 오, 이번에도 못넣을 뻔했어. 세 개나 쳤죠? 오비가 나서 방금 숏게임도 케어를 못하고 네개 홀이 남았고요. 320m 파4 쳐보겠습니다. 오늘 키골프 제품 골프 장갑과 함께하고 있고, 가장 가벼운 2g을 붙여볼게요. 여기 강력한 자석이 있어갖고, 얘는
장갑이 나중에 다 소진이 되더라도 자석 부분은 써서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쳐볼게요. 공이 아직 잘 안 맞고 있고요. 겨우 200m도 안 남았어요. 네. 8번 아이언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. 왼쪽이 너무 없어서 조금 오른쪽 보고요. 아, 이 샷이 아닌데. 아, 뭔가 더 땅을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못하고 있네요. 거리는 20m 정도를 공략을 하겠습니다. 저도 모르게 일어섰는데 땅이 살짝 올라와 있어서 뒤땅나더라고요. 자, 부산 CC 인코스 7번째 홀을 쳐볼게요. 다 들어줄 필요가 없죠. 이거 약간 슬라이스 났고요. 174 오르막 오르막 174 4번 유틸리티로 쳐보겠습니다. 이게 테일러메이드 레스큐 4번입니다. 스크린 골프장과 많이 있는 그 채고요. 제가 좋아합니다. 너무 비싼 거 쓰지 마시고요. 거리가 많이 짧았습니다. 이번엔 오르막이니까 러닝 어프로치로 어프로치 웨지를 들었고요. 살짝 왼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20m 정도, 한 15m 정도를 쳐서 나머지를 굴리는 느낌으로. 왜 이거밖에 안 가? 네, 왼쪽 많아서 지금 계속 내려 너무 못 쳤는데? 내린쪽이 퍼팅할 차례입니다. 홀컵 우측 끝부분 봤어요. 오르막 보고 치세요. 오른쪽 끝이면 거의 없는 거고 좀 강하게 쳐봤습니다. 이게 거리가 좀 있어서요. 아, 안 들어가. 어렵습니다. 안 들어가네요. 너무 스트레스 안 받고 치려고 하는데. 네. 키골프 제품 7g 무게추를 붙여서 한번 스윙을 해볼 건데 왜 이렇게 줄어? 그렇다고 제가 아니다. 네, 페어웨이 우드 치긴 쳐야 되는군요. 쳐보겠습니다. 네. 뭐 얘기를 할까 했는데 안 되겠다. 이거 쳐야겠네. 뭐야? 벙커가 살려줘야 됩니다. 지금 상황은 죽었나? 아, 이게 뭐야? 아, 네, 숙연해지네요. 다시 쳐볼게요. 너무 좋습니다. 네, 제가 걱정했던 건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까 한 건데 일단은 첫 샷이 나가버려서 안타깝게 됐네요. 바로 봐야 될것 같은데. 굴곡진데 맞으면 일단 안 돼요.
아, 왼쪽. 왼쪽으로 가지 않네요. 들어왔다. 오비가 나는 바람에. 네, 마지막 콜입니다. 마지막 콜. 부산 컨트리 클럽 팟5 홀이고요. 네, 정리를 좀 하면서 치도록 할게요. 오늘 드라이브 안 맞으니까 속상하네. 오, 여기 좁다. 이럴 때는 공만 보는 게 좋습니다. 다행히 나가진 않겠네요. 여기 방금 되게 좁았어요. 안전하게 더 가운데를 보겠습니다. 방금 속을 썩였던 페어웨이 우드를 한번 더 쳐볼게요. 뒷땅이 좀 심하게 나서 방금 직전 홀에 나가버렸죠. 오오오 왼쪽. 오오 큰일 날 뻔했어. 이거 몸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. 큰일이다. 30m인데 오르막이고. 저는 6번 아이언 정도 쳐볼까 합니다. 집에 갈 시간이라서 정리하고 있고요. 지금 상태에서 뒷땅이 나면 잡아챌 거라서 최대한 오른쪽으로 밀어주겠습니다. 그래도 왼쪽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.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. 네, 저도 구독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서. 혹시 제 영상을 여러 번 보러 오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왼쪽이죠? 쳐볼게요. 들어가진 않았고.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